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캘리그라피로 나만의 LED 무드등 만들기입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붓펜, 연습종이, 그리고 작은 아크릴판, 뾰족한 철펜과 작은 LED 등이 필요해요. 먼저 연습 종이에 붓펜으로 주 러시아 한국 문화원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종이에 문구를 써보고 나중에 아크릴판을 사용합니다. 러시아는 크게 쓰고 주는 러시아보다 작게 씁니다. 그 다음 한국의 히읗은 연결해서 부드럽게 써줍니다. 문화원에 원의 받침 니은은 길게 빼서 여운을 남깁니다. 끝부분에는 하트를 그려볼게요. 자, 이제부터 아크릴판에 글을 옮겨볼게요. 아크릴판 아래에 연습한 글씨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철필로 따랐습니다. 글자의 테두리를 철펜으로 살살 긁으면서 써줍니다. 주의할 점은 송곳을 사용하는 것이니 안전하게 그리고 천천히 여러 번 긁어서 글씨를 표현해 줍니다. 테두리를 펜으로 살살 긁어서 두께를 만들어 줄 거예요.
두껍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더 넓고 더 많이 긁어서 두께를 표현해 줍니다. 철펜을 긁는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번 긁는 게 훨씬 예쁘게 나온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더 여러 번 더 크게 긁어주세요. 처음에 스케치했던 것보다 조금 크게 해도 괜찮아요. 긁는 게 불편하면 방향도 바꿔가면서 긁어줍니다. 점점점 윤곽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크릴판에는 글씨도 쓸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아크릴판을 긁을 때는 항상 뾰족하니까 조심해서 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원의 니은에 하트를 예쁘게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가루를 털고 다시 한번 수정할 곳이 있나 봐주세요. 저는
러시아를 조금 더 크게 쓸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깥에 테두리를 만들어 주세요. 점선으로 가장자리를 하나하나씩 긁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LED 등에 글씨 쓴 아크릴판을 꽂아서 불을 켜볼게요. 불을 켜보면 예쁜 나만의 무드 등이 완성되었어요. 지금까지 2부에서 4가지 작품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예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업을 통해 나만의 작품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